자, 서정욱 변호사. 국민의힘 지금 4강이 이제 곧 이제 결판 날 텐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요거는 4강은. 이제 두 가지로 네. 일단 이제 그윤 총장과 홍준표 싸움이 4강 정할 때 어떻게 될까? 누가 1등 할까? 1등은 누가? 요두 분의 싸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티켓은 누가 하나 할까? 그 4강, 두 단으로 야. 두 단으로 하면 두 가지가 좀 궁금증이니까. 두 가지 다 재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흥미진진이야. 야,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성은 이제 그 입당 원서가요. 입당 원서가 막 엄청나게 들어버렸어. 그왜 그렇게? 그 지금 책임 당원이, 많이 늘었어요. 저도 이게 기존에요. 책임 당원이 우리 28만 명이었어. 기존에 28만. 근데 이번 경선 막 이번에 저기 하고. 한네달 동안에 24만 명 책임 당원이 24만이야. 책임 당원이. 똑같아. 그러니까. 기존에 전 책임 전당원. 당원이 28만인데, 예. 불과 몇달 사이에, 네달 사이 들어온 책임 책임 당원이 당원이. 담배 한 번만 내면 되거든. 예. 24만이야.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전부 들어왔어. 예. 내면 안 들어왔어. 나 지금 이게 그만큼 뜨거워졌어요. 5천은 만은 예. 뭐 내고 저기 이게 당원 들어갔어. 지금 투표하려고. 당원 책임 당원 가입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윤석열 응원하는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저 뭡니까 역선택에 당한다 우리가 빨리 가입해서 역선택보다 우리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황교안이 부정선거 지금 막 들이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4강 떨어지면 안 된다. 야 이거 빨리 이런 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많으면 다행인데, 그게 많으면, 아, 제 역선택이 동생들도 황교안 찍으려고 다 떨어갔지. 벌써 그러니까. 제가 20명 그러니까. 보냈지. 근데 역선택이 많아? 어디서 말하자면 숫자를 모잖아. 예. 바로 이게 2030 세대하고 수도권에서 많이 들은 거예요. 아, 이거 좀 약간 이게 좀 의심이 좀 가네. 2030과 수도권에서 당원이 많이 늘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유령 당원인가? 이게 왜 그러냐? 위장 당원? 이게 왜 그러냐? 예. 어제 갤럽에서 네. 어제 머니투데이가 갤럽하고 여론조사를 한 가장 최근 거 하나 소개하면요. 자, 야당이 대선 후보 정할 때, 그냥 대선 후보 야당 국민의힘 누가 적합하냐 이런 묻잖아요. 예. 그럼 이래 물으면 이게 그 홍이 1등이에요. 이걸 환산 안 하니까. 예. 근데 여론조사잖아. 홍이 32, 윤석열 27.2, 예. 그다음에 유승민이가 13.5야. 나머지는 1, 2%고. 이 말은 이게 저번 우리 1차 때 8명 컷오프할 때도, 그렇죠? 그때도 이게 그때는 당심을 조금만 반영했잖아. 20%. 그 다음에 민심이 80 여론이었죠. 요래 했을 때 둘이가 거의 동률이었거든요. 물론 5대5라면 윤석열이 많이 앞서지. 윤석열은 당심에서 앞서니까. 근데 당심, 민심 그 비율 고려 안 하고, 여론조사는 이게 지금 홍이 계속 앞섭니다. 약간씩. 근데 변수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당심이 50이잖아. 민심이 50이니까. 당심에는 윤석열이 앞서니까. 그게 최종은 윤석열이 아주 유리하다고 다 보는데. 그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게 전체적인 거고, 예. 그다음에 세분화식이 봤더니, 와, 홍준표가 40대 이하 젊은 층. 그다음에 호남에서 윤석열보다 세네 배야. 40대 이하. 호남, 수도권 젊은 층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대거 책임 당원에 들어오니, 이제까지는 윤 총장이 50대 이상 우리 오래된 당원들, 국민의힘의 전통 당원들 지지로 홍준표 이길 거다, 50% 반영하니, 이런 주장이 많았잖아. 그런데 이 책임 당원이 24만 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애착불호가 되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거 투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가 4배 앞서, 37.1, 윤석열은 10%밖에 안 돼. 지금 이게 민주당은 어떻게 윤석열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재정은 이제 뭐, 이제는. 이제 안 되니까. 원외로 윤만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물어보면 좌파들 내가 유승민이 더 좋은데. 근데 유승민이 안 되니까 홍을 밀어가지고 윤을 떨어뜨리는 게더 중요하거든. 그렇지. 아. 그러니까 유승민도 홍준표한테 피해보는 거지. 그러네. 역선택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게 저는 그랬을 게 과연 이런 식으로 그 좌파들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결정한다면 그게 영향받아가지고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홍준표 이긴다면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그 하나만 이런 할 게임. 이게 경선이 심각한. 그러면 본선에서 하나만 할 게임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지해서 책임당원 들어와서 역선택한 사람들이 본선 저 투표날 찍을 때 홍준표 찍을까요? 절대 안 찍지. 그러니까 이거를 역선택 막으려고 근데 질문을 뭐 이재명하고 붙을 때 누가 유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문항을 설계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문항 설계 가지고도 싸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 문항을 그렇게 설계해도 어차피 이게 민주당 지지층 이 사람 역선택하는 놈들은 정치의 빠꾸미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 요거 여론조사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재명이 좋아하지만 요 대답은 요래 홍준표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저는 심각한 지금 우리 이번에 대선에 가장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왜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데 왜 여론조사에 맡기냐 말이에요. 당원 투표로 해야지. 그 여론조사에 맡기니까 분위기가 홍준표 띄울 수 있겠네, 띄울 수 있겠네. 이러다가 급기야는 책임당으로까지 이렇게 막 위장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거 자,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자, 그 두 분의 네. 경쟁은 이제 그렇게 비율로 조정을 봐야 되고. 예, 예, 예. 지금 마지막 한 명이 더 심각합니다. 아, 이거 심각해요. 예. 이게 왜 심각하냐. 예. 자, 두 명은 4강에 갔는, 4강을 봅시다. 네. 두 명하고 유승민까지는 안정권이에요. 그렇죠? 유승민이. 까지는 뭐 안정권이라 봐야 돼요. 그건 4강에. 예. 객관적으로. 예.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황교안 최재형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예, 예. 현실적으로 이게 유승민, 홍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안정권이에요. 예.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 나머지 한 명이요. 중요해.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데, 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차 때 보고. 네. 전부 이게 오차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론조사로 하는데 뭐 네. 95% 뭐 신뢰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이게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는 동률로 봅니다. 동률이지. 그럼.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의미 없는 거야. 여론조사 하지 말아야지. 저는 이게 여론조사로 네. 아니, 동률로 보는 오차범위 전부 1, 2%잖아. 네. 맞죠? 네. 나머지가. 이걸 가지고 이게 4강을 정하고 8강 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다 비슷비슷한데 나머지 지금 4명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이게 그 오차범위의 여론조사로 후보 정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가? 오차범위인데. 정당성 없어. 동률인데. 정당성 없어. 이것도 이게 큰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런 함성은 누가 되느냐? 요즘 이게 그 결론만 보면 뭐 거의 똑같지 만 원희룡 2.3 그다음에 하태경 황 1.4 1.4 최저임 많이 떨어지고 1.0으로 따라서 저는 이제 그 한석이 지금 분위기로는 원희룡 좌파들은 전부 이 하태경 쪽으로 많이 밀어 핫이 왜 토론 잘했다 하면서 좌파들은 이준석은 진짜 하태경이 뭔데 저는 우리 그 우파 정통 우파들은 지금 황교안 쪽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후보를 물 쭉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여론조사 이봉규 박사님 그 여론조사도 놓잖아요. 엄청 떴어요 황교안.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우리 설문조사는요 곧 10만 명 가요. 지금 몇 시간 만에 10만 명 가는데 응해준 사람이 1등 윤석열, 2등 황교안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이 가요. 가짜 뉴스 10만 명에 20만 명 넘었다. 가짜 뉴스를 이게 부정선거 공개했잖아. 네. 아니 대법원에서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했다고 가짜뉴스를 해버렸잖아. 가짜뉴스죠. 그거. 검증 중에 있는 걸. 지금 검증 중에 판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 그 하태경이가 좀 역풍은 부는데. 예. 근데 이게 좌파들이나 이준석이가 자꾸 하태경을 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하태경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 출당시키게 되면 되잖아. 예, 출당시키 하태경. 예. 출당시켜야 돼. 아니 문이 있으면 이게 배춘리. 일장기 그 있잖아요. 이런 게 투표지 말도 안 되는 오늘 제가 일산에 재판 갔다 왔던 이 어떤 인쇄업자가 30년 인쇄를 했대. 그러니까 그걸 재보고 따가라 서정표 아니면 하면서 제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투표지 인쇄하는데 존들 저 처음 알았어요. 서병수님 투표지는 전부 이게 한솔 제지하고 무림 제지 거만 씁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 아니 저 정 발주처가 정해져 있어요. 선관위에서. 그럼 이게 이번에 그 투표지가 한솔 무림 건지 확인 좀 해보십니다더라고. 아주 처음 들었어요. 그게 중국에서 온 거면은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한솔 제지 무림 제지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 회사 건지 아닌지 누군 알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면 그건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한솔 무림 제지 누군인지 확인해 보라더라고. 와 이게 딱 끝나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하태경이나 부정하는 이준석이나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머리는 이게 뭐 걔들,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 걔들이 머리도 이 사람 생각을 해봐야지. 일부러 안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고, 이번에 그 하태경의 가짜뉴스 한 건데 예. 지금 이게 황교안 대표가 진짜 뭐 본인이 선거 전거 책임 뭐 몸이 하려고 부정선거 주장하거나 아니 이게 어떻게든 사강이라도 강성 지지층 이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에게 정말 평생 공안검사로 최고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양심과 그리고 이게 본인의 전문성으로 보니까 이게 말갑니다 선거가 예. 내가 되고 안 되고 그거 떠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솔직히 후보 된다는
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순수하게 주장하고 있잖아. 그럼, 그거 중요. 이 외침이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거 황교안 대표가 사강에 가면, 예. 상당히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면서, 예.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뭐 제가 항상 뭐, 예. 제 성향을 말씀드렸어요. 1순위 황교안, 예. 2순위 최재형, 3순위 윤석열, 여기까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홍준표 싸우면 제가 윤석열 좀 편을 들었고, 그 제가 홍준표 캠프에 제가 법무실장이 있거든. 네. 만나서 내가 그랬어. 나는 네. 예선에서는 윤석열 편 든다. 다만 이게 홍 후보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하고 싸울 때 내가 열심히 그거야 좋겠다. 할 수 없지만. 네, 이렇게 말했고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올라가야지. 그게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한번 누구 지지, 뭐 저도 지지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개인으로서 네. 방송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정말 하태경이나 유승민, 이준석 이쪽으로 이걸 이게 당이 장악되면 큰일 나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게 부정선거 주는 사람들 이상한 거의 뭐 비과학적 주술적인 사람을 보거든요. 일단 네. 황 대표가 사강 가고 더 해야만 이게 부정선거 때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선거로서 야. 정권을 야. 교체할 수 있다는 야, 큰일 났네. 표로 예.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총깔로 정권 뒤집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잖아. 예. 그럼 이게 표로 뒤집으려면 정당한 투표를 해야죠. 아니면 국민이 짱돌로 뒤집어야지 뭐 이제 2판 4판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이제 예? 이번에 아마 근데 상당히 그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처음으로 아마 방송하면서 노골적으로 예. 황교안 대표 좀 지지해달라. 이거 중요해요. 제가 뭐 지지 호소도 유튜브니까 왜냐면 4강 가야 그 다음에 네.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죠. 4강에 그렇죠. 떨어지면 아웃이니까 네. 거기서 제가 생방송으로 막 하니까 거기서 부정선거를 막 설파해야 모르던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그 다음에 선관위도 압박을 받고 재판부인 대법원도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있고 유승민 하태경이 4강 가고 홍준표가 후보되고 이러면요. 아이고, 제대로 이게 단합 안 됩니다, 우파.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4강이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이 판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울렁울렁 거려서. 예. 따라서 이게 보수 단합을 해서도 저는 반드시 네. 황교안 대표든 네. 최재형 원장이든 이분들도 이게 4강에 꼭 한 분이 가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네. 아유, 참 걱정입니다. 아유, 이거 위장당원이 대폭 증가하는 위험한 상황인데. 이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